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생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 깨달음은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힘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을 살라니, 그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지난 주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 가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늘그 사랑을 받는 걸더 기뻐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더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함은 그 은혜를 구정에 제가 가정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열 가지를 설교한 다음에 별로 제가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생각을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열 가지를 내가 꼭 살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자랑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뭐 돈은 안 내겠습니다. 돈 내고 자랑을 해야 되는 일인데 구정날 저희 그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혹시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날도 그래서 뭐 이쁘다는 얘기는 안 하겠고 예 어쨌든 이제 그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신데 그 인생이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생각할 것으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지난번에 생각한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나 모시겠는데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더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고 많이 알아야만 그게 더 기쁨이 큰 거죠. 하늘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 계시를 우리가 더 받을 때더 마음의 기쁨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시는 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2년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계시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뭐 간단한 거죠.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건 우리로서는 너무 뭐그 그냥 그 보통 그냥 뭐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계시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계시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계시와 알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온 창조주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였었다는 그거를 깨닫는 것은 그 지식은 그 계시는
정말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지식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바울의 기쁨을 고린도 전서 1장 2장도 보면 바울에 있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계시는 뭐냐? 그의 깨달음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게 바울을 잠 못 자게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게 또 그 계시 그 진리 그 지식이 너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또 사역도 하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그 마음에 느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다. 그런데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다. 이 계시는 정말 온 우주에 감추어진 영원대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스러운 계시인데 이제 그걸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도 이제 소설을 읽든 영화를 보든 어떨 때는 이제 주인공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가 이제 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더 그렇겠죠. 이제 바울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거죠. 바울의 감동, 바울의 감격, 바울의 그 뜨거운 가슴, 그 본질은 뭐냐? 바울이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뭐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영광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그 진리를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는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런 바울의 기쁨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정말 가슴을 이런 날이 추워서 또 그렇지만 가슴이 뜨거워야 인생이 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을 다 차게 하는 이 세상인데 도대체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있어야죠. 뜨거움이 있어야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죠. 포항 제철의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한순간을 살아도 영광스럽고 가슴이 막 뜨거운 인생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으로 봐서는 뭐 그 별 가슴이 뜨거워서 뭐하나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갖고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그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깊이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외에는 인간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할 게 없습니다. 뜨거워야 생명입니다. 그렇죠? 뜨거워야 생명이죠. 가슴이 찬데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내 속에 불인가? 아닌가? 아니면 기도해야죠.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살맛 나는 겁니다. 손주가 1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걔는 우리 며느리 아들 딸이에요. 저하고는 얼마나 뭐 자주 보겠습니까? 그 집에서 여건이 돼야 가끔 얼굴이나 보는 거지. 뭐 보러 가겠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보러 갈 수도 없는 시대에 예. 성씨만 갔다 뿐이지. 정말 남 같으면서 가족 같으면서. 뭐 기쁨이 되었다가 뭐 누군가 걔가 이렇게 예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도 뭐도 다 가슴에 불이 되지는 못하고
예수만이 나를 뜨겁게 하는 이제 살아가는 원동력이 그 불이 중요하잖아요. 불이 예? 뜨거운 게 뭐냐? 그 예수. 아, 그 예수를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서 그렇지 뭐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제가 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 두 분이 형제인데 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죠. 기독교를. 미국에는 그런 이제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 같은 유대인을 전도하려는 그런 단체도 있고 뭐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구약학 교수가 됐는데 아주 미국에서 유명해요. 그 이제 화인버그 형제인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교수들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그분이 방학을 마치고 돌아와갖고 자기가 제 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제가 그래서 다들 눈이 동그래갖고 아, 도대체 저 조직신학 교수가 뭘 깨달았길래 막 흥분해갖고 그는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유대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게 이제 이방인으로 왔다가 뭐 다시 합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참지 못할 것이라다. 아 찾지 못할 것이라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감동인데 그 뭐 내용을 뭘 깨달았다고 그 저렇게 신나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더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의 일부는 안 믿었지만 이제 또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합해갖고 나중에 다 구원에 이른다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뭐 그 자체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통치 원리 자체가 마음에 아마 깊이 깨달음이 왔는가 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마치 우리가 평생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고 싶고 예수님이 다이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아마 그 교수에게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하는 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깊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이런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가 너무 깊고 깊다라는 그 깨달음이었던 거죠. 저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저는 그런 욕심은 아직도 많습니다. 정말 더 깊이 깨닫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왜냐하면 그분 아는 거 외에 세상의 것 알아갖고 나에게 뭐 그렇게 기쁨과 힘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2년을 이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뭐 선지자여 뭐여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 세상이 못 깨닫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우리도 계시를 더 깊이 더 많이 예,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갖고 더 깊은 계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귀한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 다녔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아무에게나
말씀 안 하시는 성경의 최고의 진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이냐? 네,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뭐 이 구정에 너무 피곤하셨는지 여러분 추운데 오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그래도 하나라도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 최고의 인간의 영광된 삶이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9장 23절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무한테나 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쫓을 것이라. 좋을 거 하나도 없네, 그죠? 제일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게. 아무쪼록 우리가 23절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23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는 너무 이제 진짜 기독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설교도 그렇고 십자가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까 봐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 그게 나를 따라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부인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밤에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고 표현이죠. 그 부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뜻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 자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나를 거부하라. 나를 부인하라. 이게 뭐냐? 우리 모든 인생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인 것 같지만 나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이익, 나의 뭐 내가 왕노릇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그걸 거부하라는 거죠.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취미, 나의 관심, 나의 꿈 이 모든 것이 거부하고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 이런 거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고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왕노릇하는 데서 내려오라는 거죠. 하야하고 그 자리에 왕자리에 예수님이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왕노릇 고만하고 그만 내려오고 그 자리를 누가 앉아 예수님이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에 대한 계시예요. 최고의 인생은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여기를 어떻게 썼냐 하면 자기의 운전대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차니까 내가 운전을 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그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을 주님 앞에 이양을 하고 운전은 누가 해야 된다? 주님이 해야 된다. 그게 부인의 뜻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말씀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하루를 살면서 제가 운전대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대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계산을 하면서 감정을 갖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힘들게 뭐 어쩌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이걸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어야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그냥 쉬지 않고 막 임재하셔서 막 역사하셔야 그래야 나를 부인하게 되죠. 내가 잠시 또 멍하니 있다 보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도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길을 잘 알면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죠. 어쨌든 둘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가 돼야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든 내가 따라가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자꾸 주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그런 그 마음들, 감정들 이런 것으로 가득 차야만 나를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내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뭐 말씀이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내가 왕노릇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주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통치권을 주기가 그렇게 잘 주는 척하면서 안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비슷한 말이겠지만 날마다 뭘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십자가를 딱 한 번만 져라 이러면 또 우리가 뭐 있는 힘을 다 해갖고 그냥 한 번 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지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로 아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매를 치지 않습니까? 채찍을 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지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특징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쇠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딱 한 번 그것을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맨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이 그 주님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땐 좋아하고 예배할 때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그 육을 죽이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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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 죽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육이 세상에 제일 안 죽는 게 육이고 앞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얼마나 좀 더 죽일지 참 그게 참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여가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럼 혹독한 처형을 받아 죽으면 끝이냐? 육이라는 게 제가 어떤 분의 그런 글을 읽고 참 끔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로마 시대에 그러면 이제 다 처형 끝나고 하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개들이 많으니까 옛날 개들은 늑대 수준 아닙니까? 무리로 지어갖고 그 개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이렇게 뜯어먹기도 한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새들이 그 독수리 이 돌면서 와서 십자가에 채용된 걸 쪼아 먹는데 끔찍하죠. 그것은 우리의 육이 그렇게 끝까지 다 죽어야 되는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되는데 때로 막 죽이는 게 그 개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육을 뜯어가는 것처럼 육이 다 없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새들이 우리의 육을 쪼아먹듯이 우리의 육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결국 십자가의 전체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참혹하죠. 갑자기 할 말을 근데 그만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육이 죽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제가 성질 부리는 분들을 별로 못 봐서 여러분들도 제가 교회에서 성질 부리는 거를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우리 육은 집에 가면 이제 다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그 육을 죽이는 게 힘든가. 정말 독수리가 와서 그걸 쪼아먹듯이 그 육을 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다 없애가는 십자가의 과정이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구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날마다 우리 육이 죽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뉴스 보고 성질 안 내기를 원하십니까? 에? 뉴스를 안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뉴스를 보면 욕이 나온다 이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안 보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그 인간인지라 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성질내 그래서 아 이거 참 정말 그러니 안 보는 게 나은데 그게 또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경건 쪽 글만 읽으면 되는데 좀 읽다 보면 또 뉴스 뭐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보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참 인간이 힘들죠, 그죠? 인간으로 산다는 건 참 육을 죽인다는 것은 힘들. 그러니까 그 토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가면 전부 초등학교 1학년생밖에 없다. 교회를 60년 다닌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 5년 다닌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 교회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육을 다 대충 죽이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마다 다시 떨어지고 목사도 1학년, 장로님도 1학년, 권사님도 1학년, 집사님도 1학년, 우리는 다 같이 사이좋은 1학년 동창생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 김남윤 선생의 그 인터뷰를 좀 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루에 바이올린을 10시간을 켰는데 미국 가서도 뭐 1년에 쉰 날이 있냐? 아직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0시간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다른 걸 다 죽였겠죠. 하고 싶은 거, 취미, 뭐 먹고 싶은 거, 그걸 한다는 건 다른 걸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거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죽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제 어려운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 누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나를 마지막에 쫓을 것이니라는 단어는 뜻이 다릅니다. 이 쫓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 찰싹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의 그 쫓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를 쫓는 것을 세 가지를 뭐 1단계, 2단계, 3단계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다 셋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세 번째일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다음에 나를 쫓는다. 나와 늘 아주 친밀해야 된다는 거. 여기 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윗사람이랑 같이 걸어갈 때 부하는 옆에 서면 안 되고 바로 뒤에 오른쪽 뒤에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 두세 걸음도 안 되고 딱 한 걸음 뒤 오른쪽입니다. 저는 제가 모시던 분 때문에 3년 동안 꼭 그렇게만 다녔어요. 한 발자국 뒤에 오른쪽 옆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그것은 여기 쫓는다는 것은 철저한 연합을 얘기하고 완전한 하나됨이 된다.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친밀해지면 자기를 거부. 정말 친밀한 부분은 자기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대답을 지금 없다고는 해야겠는데 양심에 걸려서 말을 못한 거죠. 친밀한 부분은 물론 개성과 서로의 인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자기를 부인이 되고 예수님 통치가 완전히 왕권의 자리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날마다 육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진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까워야 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한 덩어리가 돼야만 그 속에 육도 죽어지고 자기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이 쫓는다는 것은 정말 뭐 여기 쫓 하나가 되니까 뭐 둘의 구분이 없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관계로 들어가고 친밀한 교제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의무와 책임도 없고 그냥 사랑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성경은 사랑의 비슷한 말 동요가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수준에 좀 성경에서는 사랑하고 무슨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종이라는 말하고 같이 돼 있어요.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저 다 순종하게 되고 내가 없어지고 육이 죽어지고 그저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십시오. 바쁘니까 뭐 못하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던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부족하죠. 바쁘니까 잠자기 전만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또 새벽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순종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쪼록 뭐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이제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모습이 23절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외우고 갑시다. 시작. 아무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이 최고의 경지의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 단번에 되진 않지만 힘을 써서 아무쪼록 이런 삶으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